펜탁스의 1986년에 나온 초기 줌 컴팩트 카메라. 자, 줌 70 데이트 카메라. 네, 설명을 해드릴게요. 보통 이제 줌 70이라고 하고 데이트는 여기 보시면 이제 데이터백이 있는 거죠. 네, 데이터백이 있는데 일단 이 카메라 사용법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 카메라는 일단 이쪽에 보시면 카메라 일단 끄고 여기 보시면 그 3A 배터리 4개, 4알이 들어가고 이거 대신에 CRP2라는 6V짜리 배터리를 이렇게 끼우셔도 돼요. 이 회색 드러내고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이거 4개 그렇게 해서 배터리가 있어야 되고 여기 보시면 이게 파워 버튼이에요. 0이 이제 꺼진 거고 1이 켜진 거. 그러면 이제 렌즈가 개방이 되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줌 버튼이에요. 텔레와이드. 이게 70mm까지가 텔레가 되고요. 여기 보시면 꽃 그림이 있어요. 자, 접사 기능은 어떻게 쓰시냐면 이 초록색 버튼을 누르고 스위치를 메인 스위치를 당기시면 이때가 이제 마크로 접사 기능이고 한 60cm까지 접사가 돼요. 자, 접사는 어떻게 빨간 게 셔터인데 이렇게 눌러가지고 초록색 그 네 플래시 뭐야 아니지 포커스 램프에 불이 켜지면 접사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네, 그래서 가까운 걸 찍을 때 이 여기 보시면 이제 AF 줌 마크로라고 돼 있고 텔레 마크로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러니까 접사가 가능한 그런 렌즈다. 그리고 이게 그 펜탁스의 그 줌 카메라 중에 최초의 줌 카메라예요. 단렌즈 카메라 만들고 이제 줌 방식이 이제 도입을 해서 만든 첫 카메라고. 자, 그렇게 해서 다시 이쪽으로 하면 그냥 일반적인 네 화각으로 찍을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면에 이 세 가지 기능이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 그냥 찍으면 이 카메라는 희한하게도 그냥 찍으면 플래시가 안 터져요. 자동 플래시 설정이 아니고 플래시가 필요한 상황에는 중간에 이 버튼을 눌러요. 누르고 셔터를 살짝 눌러주면 이렇게 두 개의 불빛이 아래 들어왔죠. 플래시. 그러면 이제 밑에 빨간 불빛이 들어오면 플래시가 터지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플래시가 깜빡이잖아요. 그러다가 또 켜지고, 그죠? 그렇게 해서 이거는 이제 반셔터를 잡아서 이 램프의 불빛이 빨간색이 보인다. 그러면 아, 플래시가 터지겠구나 이렇게 사용자가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깜빡이는 거는 뭐겠어요? 플래시를 또 이제 전류를 충전을 하는 그런 과정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걸 눌러주고 하면 플래시가 터진다. 네. 실내에서는 얘를 눌러주는 게 좋아요. 네. 필름 감도 200짜리 많이 쓰니까.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셀프 타이머. 셀프 타이머는 얘를 누르고 셔터를 누르면 여기 빨간 불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 빨간 불이 10초 동안 깜빡이다가 사진이 찍힙니다. 그렇죠? 찍히죠? 네. 그래서 얘를 누르고 셔터를 동시에 눌러주면 셀프 타이머 기능이 된다. 한번 눌러주면 다시 해제가 되네요. 그 다음에 이 아래 버튼은 이 역광 보정 기능이에요. 이걸 누르고 찍으면 조금 더 밝게 찍힌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역광에서 대부분 이제 피사체가 어둡게 나오니까 역광 보정 기능이 있다. 이 정도이고 그 다음에 일단 필름을 한번 넣어볼게요. 필름은 필름실을 이렇게 열어가지고 이렇게 필름이 있으면 튀어나온 쪽의 위, 그 다음에 아래쪽 구멍을 여기 꽂아주시면 돼요. 여기 있죠? 꽂아주시고 필름을 빼서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이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젖혀져 있으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뚜껑을 닫아요. 그러면 이제 필름이 들어갔다는 표시가 나오고 1이 나오죠. 그러면 지금 이제 첫 장이에요. 사진을 찍고 나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는 거죠. 아시겠죠? 자, 플래시는 이렇게 해서 찍어주시면 되겠고 기본적으로 이런 초기 자동 카메라들은 다 1m 정도 거리를 띄우고 찍어주셔야지 초점이 잘 맞아요. 근데 이제 접사 기능이 있으면 접사할 게 있으면 이렇게 눌러서 60cm 정도 피사체를 찍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 이 뒤에 램프를 보시고 쓰시면 되겠죠. 어? 뭐야? 플래시가 지금 들어왔네? 접사할 때는 이렇게 되나?
희한하네. 접사할 때는 플래시가 따라오네요. 그죠? 오, 신기하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지금의 우리가 익숙한 방식이 아니라 초창기 방식이기 때문에 지금이랑은 뭔가 느낌이 다른 거죠. 이렇게 됐구나. 자, 그래서 계속 이렇게 찍어 주시면 이제 다 필름이 카운터가 한 37, 38, 39 정도 되면 알아서 되감기가 되는 그런 기종인데 이 카메라는 이제 하단에 강제 리와인드 기능이 있어요. 이거를 그래서 뾰족한 걸로 이렇게 눌러 주시면 바로 필름을 감아 버리는 거죠. 되감기. 네. 리와인드 하는 거다.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필름 넣어서 36번까지 계속 찍으시는 분들은 계속 더 이상 안 누를 때까지 찍으면 윙하면서 이렇게 감겨져요. 근데 이제 중간에 필름을 빼고 싶다 할 때 이렇게 넣는 건데 중간에 이제 필름 빼면 나머지 필름을 또 써야 되니까 아깝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리뷰니까 이 버튼 한번 눌러본 거예요. 그래서 뚜껑을 여시면 이렇게 필름이 다 들어가 있죠. 얘를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맡기면 현상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카메라 데이터백은 안 되나 봐요. 데이터백에 이걸 다 드러내가지고 배터리를 교체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이거 드러내면 그 CR2025라는 배터리를 집어넣으면 이게 날짜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80년대 카메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실익이 없어요. 이 뭐야 배터리를 교체를 데이터백을 교체를 해도 배터리를 교체를 해도 데이터백 표시가 2019년까지가 끝이기 때문에 올해가 2019년이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백은 사실상 뭐 그냥 쓸 필요가 없으니까 이거는 이렇게 해주고 여기 이제 쿼츠 데이트라는 말은 이 여기 들어가 있는 그 액정 시계가 쿼츠 방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디지털 시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네. 이런 데이터백들은 다 시계가 내장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건 이 카메라 대단히 예, 매시브하게 생겼죠. 되게 80년대 모던 디자인이에요. 나름 되게 레트로한데 초기 이 펜탁스 카메라들이 화질이나 아니 느낌이 되게 좋아요. 색감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일부러 80년대 분위기 아날로그스러운 느낌을 내려고 이런 카메라로 찍는 분들도 꽤 있고 그 당시에 이제 장롱 카메라죠. 사실은 예, 이런 게 묵직하게 생겨가지고 네. 지금 찍어도 느낌은 되게 좋은 카메라지만 단점이 있다면 조금 이제 무겁다는 거죠. 그래도 이런 그 아날로그 옛날 레트로 카메라들은 나름의 개성과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찾는 분들이라면 한두 번쯤 사용법 보고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